피로자나불은 건칠불이라 해서 우리 나주 쪽에는 지금 심양사 또 중림사 이렇게 나주의 불의사 이 세 군데가 있게 되는데요. 이렇게 건칠불은 흙이나 헌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동 이렇게 칠을 해서 만든 것을 그 비로자나불이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 모시는 그 주불은 비로자나불인데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는 그런 부처님을 그렇게 비로자나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